판매를 이렇게 아래 위로 다 해보신 분이 이렇게 이렇게 감독님들. 감독님은 예전 상견례 말고 자녀들의 상견례도 다 어떻게 좀 편하게 하셨나요? 아, 편하게 안 했어요. 아, 진짜요? 왜 그런 건 내 마음대로 잘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, 아까. 나 원래 좀 참 마음대로 우리, 하는 편이다. 우리 딸이 예. 내 기질 닮았는지, 아이간 남자친구 사귀면은 부모들 만나게 해준다고. 그래서 아 이건 결혼식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고 만나잖아요. 예. 근데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은 또 남이 돼버리고. 아. 그런 걸 두 번 겪고 세 번째. 아 두 번을 다 만나서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했는데. 그게 좋아할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. 그게 사돈인 줄 알았는데. 사돈인 줄 알았는데. 그게 세 번째. 만난 사돈이 이제 진짜 사돈이 되는 거야. 아, 됐어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어. 근데 이번 한 방이 되는 게 없어. 예, 예. 근데 우리 딸이 또 살다가 한 3년 살았나 뭐 4년 살았나 그러다가 이혼을 했다고. 어머. 아, 그러니까 그 사돈 겨우 사돈 만났는데 또 사돈이 안 됐어. 어머. 그걸 어쩌고. 여기 아, 운명적으로 사돈 운이 없는 것 같고 운명적으로 사돈 운이 없는 것 같고 나도 사돈이 갖고 싶어요. 우리 아들은 그 사돈들은 이상하게 내성적이라 그런지 안 만나시죠. 서로 연락이 안 되더라고. 감독님은 아. 만나고 싶으신데 만나고 싶으세요? 아니 보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사돈 남 보듯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 지나가다 모른 척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.